지금 비트는 하락을 어느 정도 멈췄어요. 멈춘 상태는 맞아 지금. 근데 하락이 끝났다고 볼 순 없고 어느 정도 조금 멈춘 상태고, 이 상태에서 조금 시간을 좀 끌 확률이 높은 자리, 지금 자리는 높아요. 그리고 아직 하락이 끝났다고 볼 순 없고, 여기서 나오는 패턴을 이제 잡고 내가 매수 타점을 찾아야죠. 그리고 나서 저는 풀매수로 들어갈 겁니다. 매수 타점을 찾으면. 좀 7000불 때까지는 눌러주나 안주나는 모르겠는데, 우선 일시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정도 하락을 좀 멈출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은 소량 가지고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. 지금은 추세 대응이 아니고, 추세는 아직 하방을 조금 더 아직까지 열어봐야 되는 게 맞고, 근데 아직 많이 흐른 건 아니라서 지금 이 정도는 그냥 2분 조정에 불과해요 아직까지. 근데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까를 이제 찾고, 조정이 나온 후 다시 출발하는 자리를 찾아야 돼. 만약에 얘가 하방으로 꺾여서 내려가는 패턴이 계속 이어지거나, 아니면 다시 돌리면서 뭐 다시 꺾이는 패턴이 나오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손절이 날 수 있습니다. 그건 형님들이 감안하셔야 돼요. 또 큰 추세를 다시 노리려면 손절은 감안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저도 그렇게 대응할 거고,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형님들이 잡을 수 없습니다. 타점은 안 나와요. 다시 시작이 되면 중간중간 형님들은 또 사도 되나요? 뭐 해도 되나요?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길 수 있어. 사라고 한 지는 옛날인데. 그리고 내일 빨간 날인 거 아시죠 형님들? 목요일 내일 빨간 날이에요. 무슨 날이지? 현충일이랍니다 형님들. 내일은 방송 쉬니까 꼭 참고하세요. 이제 같이 타점 잡아야 돼. 형님들이랑 얘가 지금 약 올려쳤어도 이거 퍼센티지 얼마나 돼? 얼마 안 돼요. 1.몇 프로 올라갔다 내려온 건데, 올려치기 전보다 지금 더 내려갔어요. 더 내려간 상황이라서 얘가 지금 만약에 눌리면 눌렸을 때에 대한 측정값을 측정해보면 이 77 라인 있죠?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눌렸다가, 이렇게 눌렸다가 여기서 20에서 다시 살리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셔도 돼요. 매수 타점을 손절 라인 여기 잡고. 이거 퍼센트 데이지 얼마나 되냐면, 한 2% 나오겠네. 2%. 근데 이거 지금 자리는요, 소량 대응하시는 단타 자리에요. 소량 단타 자리니까.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,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온 우선은 힘이,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올려친 힘이 지금은 이 저점을 다시 깨러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끌 수 있는 힘이에요. 그래서 얘를 여기를 어느 정도 돌파한 상태에서
크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당연히 여기는 추세가 당연히 바뀔 수 있겠지만 그 과거 차트에 대해서 저 뒤에를 보면 매물대를 여기 매물대를 정리를 해야 돼요. 여기 매물대를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 이거는 추세적으로 도전해 볼 자리고 방금 얘기해 준 자리는 단타적으로 도전해 볼 자리예요. 그리고 얘는 내가 단타적으로 반등 먹고 싶다 하시면 이 저점 라인 있죠. 이 라인 여기 자리까지 한번 내려 꽂으면 소량으로 단타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반등 나올 확률이 높아요. 지금은 얘가 한번 더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더 튕겼다가 내려갈 확률이 높아서 목표가는 여기 잡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정리하는, 진짜 이거는 그냥 반등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. 그거 노리시는 분들은 소량만 가지고 하세요.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지금 올려친 힘이 어느 정도가 내려, 다시 얘가 내려 꽂을 때 여기에 매물대 한 번 더 걸릴 거예요. 걸릴 확률이 높아. 맞고 튕겼다가 내려갈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여기 자리랑은 또 별개예요. 지금 만든 패턴이.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반등 매매는 그렇게 하고 단타 자리는 아까 말해준 패턴 나오면 하고. 만약에 이 자리를 다시 뚫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고점 자리에서 한 번 더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. 얘가 다시 출발하는 자리에서 대응하든가 아니면 여기 자리 맞고 다시 돌렸을 때 여기서 대응, 손절 여기 잡고 단타 대응. 이 두 자리 나오고요. 그리고 반등 대응은 이 라인까지 얘가 많이 꼬꾸라져서 내려오면 반등 대응 이 자리. 이건 소량만, 혹시 모르니까 소량만 하고. 그리고 본 시드는 대기, 아직까지 대기. 능력 되시는 분들만 반등 먹는 거지 뭐. 차트는 달러 차트를 대응하는 게 낫네요. 보면서 여기 이 차트로 대응을 해도 되고 이 차트 그 시점 시점을 업비트 똑같은 시점 잡으시면 돼요. 뭐 기프가 끼든 안 끼든 간에 시점은 똑같이 잡으셔도 돼요. 그리고 추세는 여기를 확실히 뚫고 눌리면 이런 자리에서 손절 한번 나갈 거 대응하고 그리고 하시면 돼요. 감안하고, 손절 나갈 거 감안하고. 추세 매매는 이런 데서 몰빵하시면 됩니다.